네, 안녕하십니까. 예, 에릭조의 라틴 퍼커션 생초보 탈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라틴 퍼커션, 뭐, 특히 지금 라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만, 예, 퍼커션은 이제 전 세계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예, 그 중에서 남미 아메리카와,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스타일의 유럽의 이 존재했던 또 영향을 줬던 악기들을 같이 해서, 사실 이제 유럽과 남미 쪽의 악기들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해 드리고 있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런 서스펜드 같은 경우에는 말렛을 가지고 치기도 하죠. 또는 이런 윈드차임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할수 있지만 또는 말렛의 뒤로도 할수 있고요. 자, 탬버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탬버린도 한 손씩 칠 수도 있지만 여러 손으로 이렇게 소틱을 두 개로 잡아서 할 수가 있어요. 콩가도 마찬가지죠. 손으로도 할수 있지만 또는 말렛으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요런 그이 퍼커션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기본적으로 역사, 퍼커션의 역사와 또 연주 기법들을 같이 입문해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퍼커션으로 꼭 입문하실 분들은, 특히 또 작곡에서 또 사용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편곡적인 부분에서 퍼커션을 모르신다면, 이 역사와 또이 관리 방법, 악기 소리 나는 방법, 튜닝 방법들을 잘 아셔가지고, 여러 범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퍼커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퍼커션은 하나의 또 장난감, 또는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마음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성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소질이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번 강의 한번 퍼커션 입문하실 때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릭조의 라틴 퍼커션 생초보 탈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